오늘은 귀리 가루랑 아몬드 가루를 이용해서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반죽은 버터를 넣겠습니다. 제가 만든 그 마요네즈는 살짝쿵 마늘 냄새가 나더라고요. 발효빵 할 때는 그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없는데 쿠키 할 때는 그걸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고, 뭉쳐질 정도로만 넣는데 꽤 다네요. 보세요. 이 설탕 대신에 이걸 쓴게 이렇게 뭉쳐질 정도로만 했는데 맛을 보니까 단맛이 나요. 쿠키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저번처럼 메쉬드 포테이토 기구를 사용할까? 아니면 그냥 떠서 넣을까? 자꾸 부서지네요. 지금 20분 타이머 해갖고 오븐에 넣었거든요. 요걸로 위에 꾹꾹 찍었어요. 손으로 뚝뚝 띄어갖고 꾹꾹 눌렀는데 고기 위에 조금 모양이 보이죠? 그 전에 과정이 이거는 진짜 빨리 하는 쿠키라 너무 빨라갖고 촬영을 못했어요. 진짜 이건 발효할 필요도 없고 손으로 쓱쓱쓱쓱 뭉쳐지기만 하면 뚝뚝 떼어갖고 이렇게 건강 쿠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20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구워서 나왔어요. 충분히 다 익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박스가 있길래 제가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열어서 한 개씩 꺼내 먹고 이러려고요. 그런 대로 이쁘죠?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먹어볼게요. 녹차랑 맛있겠습니다. 귀리만 한 거보다 조금 덜 고소한데 제가 좋아하는 고소함이에요. 아몬드 가루를 넣어갖고 조금 그 귀리의 특유의 그런 향기, 스멜, 테이스트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좋네요. 그냥 귀리만 하는 거보다 아몬드 가루랑 같이 하는 게더 맛있어요. 바삭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점심에 먹은 메뉴입니다. 양배추 김치 소고기 볶음밥이에요. 여기다가 들기름을 조금 붓겠습니다. 누가 안 궁금하시겠지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